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우화라는 부사입니다. 이 우화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시면 아마 동사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부사입니다. 아니, 네이버 사전에 동사로 나와 있는데 왜 너는 부사라고 하느냐? 부사입니다. 왜 부사냐? 이 우화 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서도 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동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수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우화는 상황으로만 쓰여요. 그리고 위치도 어딥니까? 부사와 똑같은 위치에 옵니다. 그래서 우화는 부사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것의 뜻은 할수 없다. 뭐뭐시, 뭐뭐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뭡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그렇습니다. 바로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할 방법이 없다라고 쓰이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어떻게 하죠? 쭈어, 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추 쩌다오티 이러면은 이 문제를 주어해서 추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파를 바로 앞에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无法做出这道题한번더我无法做出这道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파는 바로 뭡니까? 상황으로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연락처를 몰라서 그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뭐죠? 나는 그의 연락처를 모른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 자, 나는 그의 연락처를 모른다. 어떻게 하죠? 我不知道他的电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죠? 我无法 跟他联系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不知道他的电话无法跟他联系. 한번 더. 我不知道他的电话无法跟他联系.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파를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추전 명동에 딱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우파 부사니까 부. 그 다음에 조동사는 없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동사. 바로 부추전 명동의 그 형태로서 바로 뭡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자, 바로 뭡니까? 믿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相信이 바로 믿답니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相信 앞에다가 우파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相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십니다. 我无法相信他会做出这种事情. 한번 더. 我无法相信他会做出这种事情.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相信이라는 이 수로 앞에서 우파는 바로 부사적인 용법, 바로 상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하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에주에. 그러면 해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파 지에주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파의 유의어로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뜻은 바로 뭡니까? 뭐뭐 할 힘이 없다. 혹은 뭐뭐 할 능력이 없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우리. 바로 뭡니까? 리가 뭐죠? 힘이겠죠? 그래서 우는 뭡니까? 없다. 그래서 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사로도 쓰이지만은 단독으로 쓰인 바로 뭡니까? 동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는 우가 뭐죠? 없답니다. 리는 뭐죠? 힘이죠. 바로 뭡니까? 우리 이래가지고 동목구조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们无法解决. 한 번 더. 这个问题我们无法解决.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우파 대신 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们无力解决. 한 번 더. 这个问题我们无力解决.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쓰면은 우파와 비슷한 뜻을 내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은 나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어. 자, 바로 뭡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어요. 바로 뭡니까? 인과관계의 형태의 문장입니다. 바로 인웨이 수어이를 쓰면 되겠죠. 인웨이 수어이는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웨이 자리 타이치옹 부모 우파랑워상쉐라. 한 번 더. 인웨이 자리 타이치옹 부모 우파랑워상쉐라. 이런 식으로 부모는 내가 학교 가는 것을 시키는 것을 할 방법이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파 대신 바로 뭡니까? 우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因为家里太穷，父母无力让我上学了.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뭡니까? 보낼 능력이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감기와 열이 나서 온몸이 힘이 없는 것을 느꼈어. 자, 나는 감기와 열이 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이 없다. 그것을 어떻습니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동사로서 수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로로 쓰면 바로 뭐죠? 동사가 되는 거겠죠. 예, 이때 우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우파는 부사로서 상으로만 쓰인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我感冒发烧感到全身无力. 한 번 더. 我感冒发烧感到全身无力.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로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파 넣어보겠습니다. 我感冒发烧感到全身无法.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틀린 문장이 되세요. 왜? 우파는 상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부사다. 우리도 부사예요. 그렇지만 동사 뜻도 있기 때문에 동사로 쓰이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수로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无法做出这道题. 한 번 더. 我无法做出这道题.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연락처를 몰라서 그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不知道他的电话，无法跟他联系. 한 번 더. 我不知道他的电话，无法跟他联系.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无法相信他会做出这种事情. 한 번 더. 我无法相信他会做出这种事情.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们无法解决. 한 번 더. 这个问题我们无法解决. 좋습니다. 우리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们无力解决. 한 번 더. 这个问题我们无力解决.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하도록 할 수 없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因为家里太穷，父母无法让我上学了. 한 번 더. 因为家里太穷，父母无法让我上学了. 좋습니다. 우리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因为家里太穷，父母无力让我上学了. 한 번 더. 因为家里太穷,
부모 우리 랑워 상쉐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 감기와 열이 나서 온몸이 힘이 없는 것을 느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感冒发烧感到全身无力 한번 더. 我感冒发烧感到全身无力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제.